반등도 반등인데요. 참이 시간에 여인수 전문가님 기다린 것이 앞서서 이 반도체에서 2차전지로 무게중심을 옮기자라고 몇번 강조를 해주셨죠. 그리고 그런 흐름이 포착되기에 앞서서 먼저 선제적으로 의견을 주셨어요.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인수 전문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과 집중 전략 알아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네, 이 시간에 잘 포트폴리오 이동하신 분들은 2차전지의 강세에 또 흐뭇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장 해석해 주세요. 네, 어떤 주식은 여러분들 뭐 보시지만은 전망보다는 수급이라는 게뭐 오늘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수급 주체에 뭐 이동하는 그 경로를 파악하는 게 실은 차트 연구나 시장 뭐 이슈 듣는 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겁니다. 시장이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오늘 반응이 2차 전지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언급드리면은 오늘 테슬라가 미국 혼조 속에서 4.5% 정도 급등 강세가 나왔죠. 그죠? 4.2. 요거는 이제 재료를 아직 모르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뭐 세계에서 제일 큰 운용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 연기금이죠. 캘리포니아 연기금이 최근 200불 초로 테슬라 깨지고 내려올 때 많이 사서 모았네요. 한 130만 이상을 사서 모았다가 기사가 나와서 배팅한 겁니다. 지금 뭐 최근 들어서 계속 안 좋은 이야기 많잖아요. 내년에 불확실성.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식이 싸다는 거죠. 네, 이게 제일 컸고 두 번째는 아침에 국무회의를 했는데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장에서 공매도가, 제도가 완전히 개선되기 전까지는 계속 공매도 금지를 하겠다. 요번에 카드 꺼냈는데 제대로 효과를 못볼 경우는 표가 날아가죠? 매우 적극적인, 네, 지금 의사표명이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지난주 후반에 양도세 요것도 결국에는 된다는 거예요. 네, 야권에서 얼마나 빨리 협조해주냐 문제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그래서 2차 전지가 먼저 포문을 여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지금 IR 실질적으로 통과됐다죠? 네, 지금 뭐 중국 기업에 대한 지금 제재를 가하는 IRA 법안이 네, 사실상 통과되었다. 이세 가지 재료가 반영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2차 전지든 뭐든 간에 공매도 환수 효과에 수급적인 요인이 중요한 겁니다. 어제 제가 대차 잔고가 뭐 150만 주, 200만 주 준비다 했는데, 그러면 신규 매도는 어떻게 나오는가도 여러분 체크하고 계시죠? 지난 월요일 초급등할 때 이게 물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점점점 줄다가 어제는 2,600주 나왔어요. 네, 점점점 줄고 이제 지금 조사도 들어온다고 잘못하면 지금 쇠고랑 찰 일이 저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1,400주 나왔고, 네, 포스코 퓨처엠도 1,800주로 몇십만 주씩 때리다가 이렇게 확 줄었다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주말부터 말씀드렸듯이, 이제, 800선을 위협하는 자리가 공매도 제도 개선 효과를 이제 검증받는 자리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효과가 여러분들이 대차 잔고도 줄고 공매도랑 확 줄었죠? 이제는 이제 환매 또는 지금 해야 되는 거죠. 너무 늦장 부리면은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어떤 뉴스가 추후에 전해질지 저도 뭐 정확하게는 예측하고 싶진 않은데, 네, 지금 현재 어떤 부정적인 불법적 사례들이 나오고 뭐 이슈화되면은 이거는 일파만파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수급적으로 밀어붙였고, 이제 오전에 10시 반에 급등 다음에 소화는 했는데, 다시 고개를 들어모셔서 오늘 첫 양봉은, 네,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어제 급냉 다음에 오늘 뭐 장이 프로그램 매수빨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승 작동은 됩니다. 상승 작동이 되고 소수는, 네, 강세 종목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일단은 요거보다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뭐 2%, 3% 올라가보다는 7%, 8% 올라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네, 수급 주체가, 네, 상승률이 높은 쪽이 그거는 뭐 최고죠. 예, 그게 뭐 투자의 또 제일 중요한 잣대고, 일단은 반등 시도는 나오는데 좀더전 추이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좋으면 반도체도 일단, 예, 지금 코스닥 150 종목은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다수는 좀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이번에 특히 펀드 효과, 펀드 발매 효과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이제 하반기 압박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펀드 효과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그렇게 못 당겼죠. 그래서 견주한 것 뿐인 것 같고요. 예, 오늘은 보니까 뭐 ISC 정도 좀 강세 나오는 거, 나머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 함수가 좀 작아요. 네, 일단 이선에서 움직이는 섹터 같아요. 반면에 우리가 바이오 플랫폼은 이번에 알테오젠 중심으로 실원 지난주 제가 한번 챙겨주는 전략 괜찮다 했고, 6만 원 초반부에 위기보다 기회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네, 거의 뭐 2차 전지 폭만큼 강세 끝반등 나오죠. 바이오 플랫폼은 한국을 대표하는 게 알테오젠이 있고, 그다음 2등이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이것도 지금 실은 공매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다 했죠. 지난주 한번 언급드렸는데, 예, 같이 쉬었다가 강하게 터는 모습이죠. 네, 오늘은 큰 주식이 움직이는 날이에요. 작은 주식보다는. 작은 주식은 뭐 재료가 나와야 받쳐주는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이고, 지금 뭐 급등주는 아닙니다만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연말로 갈수록 이제 합병에 대한 이제 수급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좀 이야기했던 바이오 플랫폼만큼 딱 한 3분의 1 정도 상승해요. 네, 일단 상승 대열에 좀 동참하려고 하는 모습 같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와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예, 지금 뭐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완전히 푹 쉬었거나 급냉했었거든요. 네, 급냉했던데, 대표적으로 현대차 라인에, 예, 자율주행과 로봇을 담당하고 주가가 13만 원이 상당히 쌌는데, 예, 이런 현대오토에버도 오늘 이제 이중바닥까지 확인하니까 좀 수급이 붙고요. 자율주행 칩과 관련해서 이거 등락이 심해서 제가 자주는 이야기는 안 드리는데 이런 주식 뭐 넥스트 칩 급등하죠. 네, 이게 오늘 대표적인 섹터 같고, 코스피는 오늘 기관 투자자들 오늘 코스피를 많이 삽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의 화력을 기관들이 안 넣고 실은 기관들은 오늘도 삼성전자를 연기금이 많이 사요. 한 2천억 이상 순매수가 이런 데 쓰여져가지고 별 효과를 발휘 못하죠. 대신에 최근에 지금 네이버가 실적 발표 후에 최근 조정 이후에 좀 뭔가 변화가 좀 긍정적으로 바뀌려고 합니다. AI는 내년에 제가 된다 보고 했어요. 1년 쉬었죠. 이게 AI 솔루션. AI 솔루션 관련주는 빠질 때만 잘 봐야 되겠다는 제가 생각이 내년에 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 하나 뽑는다면 최근에 뭐 소주 가격 인상 조치가 있었잖아요. 원료 가격 인상으로.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이트 진로 같은 내수형 주가가 오늘 초강세. 극소수만 그렇고, 다수는 최근에 특히 이제 소비자들 실적 좋은 화장품이나 아니면 아웃도어 업체들 있죠. 반영된 주가들은 오늘 뭐 좀 상승 대열에서는 함께 가지 못하는 흐름 같다. 이게 오늘 뭐 주요한 특징이 아닌가. 네, 이렇게 이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읽어주셨고, 수급에 대한 중요성도 상당히 좀 강조를 해주셨고, 아직 사실 이 양도세 기준 완화 정확하게 발표는 안 됐지만 이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살아있다, 가져가 보자 의견 주셨는데요. 그러면 집중 전략 어떤 쪽을 좀 더 강조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오늘이 11월 14일이고 딱 11월 중순 기점인데 연말까지 딱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염원이고 저도 바라는 게요, 이제 한 달 반부터 이제 의시아세 장이 이제 상승 구간으로 가자. 이게 모두 다 원하는 바고 주식을 보유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들. 네, 근데 그게 나오려면 제일 큰 대응 어제는 미국 시장 급등보다도 실은, 네, 지금 큰 손들의 배팅 시점을 앞당기는 가장 결정적인 재료, 공매도를 더 빨리 지금 쇼커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세 완화 재료가 제일 큰 겁니다. 10억에서 한 뭐 한 30억, 50억 늘린다니까. 그게 제일 큰 호재예요. 근데 2차 전지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할게요. 일단은 지금 이번에 제가 목요일 마감시한 말씀드리고, 금, 월, 양일간 저점 매수 하신 분들, 네, 제일 싸게 산 거예요, 결론적으로. 네, 올여름 3분보다 훨씬 싸고, 예, 하신 분들은, 궁극적으로는 양도세 완화 조치가 시행된다. 저걸 오래 끌 수 없습니다, 여론상 지금. 뭐, 11월 중에 하기를 저도 바라고 있는데, 가능성 있고, 그때는 상당히 강해집니다. 지금 이제 그 발바닥에서 이제 무릎팡 밑에 종아리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 재료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정책적 수급 효과를 노려보는 게 배짱 있는 승부고, 당진은 1, 2 정도 세게 나오면은, 이제 뭐 지금 오늘 저녁에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CPI 지표가 이번에 좀 낮게 나와 시장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 같다. 그것 때문에 뭐 당진이 이틀 연속 화려할 때는 뭐 현금 조율을 하는 거는 맞겠죠. 네, 이 정도 보시고, 지금, 뭐, 저, 덧붙여 말씀드렸던 뭐, 소수 바이오 플랫폼이나 지금 뭐, AI 로봇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신규 매입은
오늘같이 급등하는 날도 흥분하지 마시고 또 빠지는 조정주는 시간이 오죠. 그때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고 수요일 저녁에 이제 미중이 만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그동안 파견 거 일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에 저 뿅 하는 뭐 경제적 특단의 조치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정례 군사협의 쌍방의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는 정례 군사협의 좀 뭐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내용들에 대한 뭐 협의점은 찾는데 지금 뭐 미국이 중국에 실드 쳤던 이런 뭐 첨단 기술 분야 규제를 푼다든지 관세를 뭐 인한다 이런 특단의 뿅하는 조치까지는 현재까지 미국 언론들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 내용은 좀 없을 것 같다. 다들 뭐 짐작합니다. 뭐 오픈해봐야 하는 건데 그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기대치는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그 말은 뭐냐? 그게 특별한 게 안 나오면은 최근에 올라갔던 뭐 산업 소재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시 조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는 단기와 추세 전략을 제가 별도로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올해 마무리까지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는 뭔가에 또 증시 상승을 이끌어줄 만한 호재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보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만 이 상승 움직임에 소외되지 않으려고 오늘 사는 것은 조금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매수기회는 또다시 나올 거고 그때 이 시간에 또 시그널을 드릴 테니까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오늘장을 좀 이렇게 잘 정리해보자. 의견 나왔습니다. 선택과 집중이었고요. 연수 전문가 함께했습니다.